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보고 싶었어요? 믿어요, 저도. 저도 그렇거든요. 그걸 영어로 미투라고 하잖아요. 저는 미쓰리. 예수님께서 평화를 주러 오셨습니까? 분열을 주러 오셨습니까? 평화요. 네. 근데 오늘 주님께서 분열을 주러 왔다고 하는 게 무슨 뜻일까요? 몰라요. 정답이네. 몰라요. 분열의 깊은 곳에 평화가 있다는 말입니다. 분열이 없는 평화 없습니다. 분열은 단지 우리가 만나기 전에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고 분열을 정확하게 바라보면 그 속에 평화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도 사제로서 이 루카복음이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 루카복음의 이 정말 아름다운 그 이미지, 의미가 깊숙이 있어요. 뭐 돌아온 루카복음 15장도 그렇고요. 그렇죠?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도 그렇고요. 오늘 이 말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 루카복음은 확실히 의사가 기록한 거라 아주 세밀하게 파고들고 그 깊이에 있는 문제를 건드려요. 겉만 봐서는 루카복음이 모르는데 특히 여성에 대한 섬세한 필치가 루카복음에 깊이 들어가 있어요. 요즘에 계속해서 루카복음을 우리가 주일날 읽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몇 주 동안 계속 루카복음을 우리가 대할 텐데 루카복음은 우리에게 깊은 종말에 끝에 살아갈 수 있는 끝이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말에 끝이 좋아야 좋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 끝을 향해서 아름다운 마지막은 또 새로운 시작이니까 그걸 향해서 가는 여러분들 루카복음을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지금 마태오복음 책을 쓰고 있는데 아마 내년 정도에는 아마 루카복음 책 쓸 거예요. 너무너무 기대돼, 저 혼자. 지금 마르코복음 나와서 지금 그룹성경 하고 있죠. 요한복음은 그룹성경 제가 강의를 9월 달부터 매주 수요일에 8번에 해드릴 겁니다. 요한복음. 요한복음도 그렇지만 마태오복음, 마태오복음대로. 근데 저는 루카복음이 너무너무 사람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깊이 있을까를 느껴보는 거죠. 오늘 이 말도 문자로만 듣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지만 그 문자 깊이에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터치해 보시면 그 힘이 직접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내 영혼에 힘을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불을 지르러 왔다 하는 것은 성령입니다. 불은 어떤 의미입니까? 태우는 정화작용도 있어요. 그러나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특히 내 안에 내적인 불로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삶을 비추어주는 불인 겁니다.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 말씀하셔서 세례는 뭘로 받습니까? 물로 받는 거예요. 그죠? 세례자 요한은 물의 세례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인한 세례를 얘기하듯이 세례와 불, 성령으로 인한 세례를 얘기하는데 이 물과 불은 가장 기본적으로 정화를 얘기합니다. 정화. 그리고 내 안에 성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장. 제가 엊그저께 비행기 타고 오면서 11시간 비행기 타야 되는데 영화를 한 4편 봤더니 날이 똘딱 새버렸어. 그중에 영화를 너무 잘 본 게 톨스토이의 그 영화가 있더라고요. 한 십몇 년 전에 만든 건데 안나 까레니나 이 소설을 잘 아는 거지만 너무 재밌게 본 거예요. 안나 까레니나 이 영화는 불륜 영화가 아니고 불륜은 소재로 해서 참사랑이 무언가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게 내적인 불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나 까레니나는 외적으로 정말
지식이 있고 위치가 있는 남편하고 살면서 무료했던 거예요. 거기에 브론스키라는 젊은 장교를 만나면서 모스크바 역에서 불타는 사랑, 욕망의 삶, 몸의 사랑을, 몸의 불꽃을 태우면서 결국에는 중간 생략, 다시 모스크바에 있는 철길에서 몸을 던져요. 철길에서 만난 몸의 욕망은 철길로 끝난다. 성장하지 못한 사랑을 한다. 저는 단죄하고 싶지 않아요. 톨스토이는 아마 그걸 단죄로 얘기한 것이 아닐 겁니다. 정말 진정한 사랑이 뭐냐 하는 것은 그 톨스토이에 나와 있는 바로 안나와 브론스키의 사랑 플러스 케빈과 또 하나의 부부가 나오잖아요. 키티와 그 또 하나의 그 남자 렌. 이 두 개가 우리 종합을 해야 돼요. 이 키티와 레닌의 이 사랑은 영적인 사랑을 토대를 두고 안나와 브론스티키의 사랑은 육적인 사랑의 토대를 맞췄는데 우리가 어떻게 몸과 영의 사랑을 떼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두 개가 다 만나서 내적인 불과 외적인 불이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불을 지르러 왔다는 것과 내가 받아야 할 세례라고 하는 것은 동의어로서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십자가야말로 세상의 불의에 맞서서 예수님께서 저항한 외적인 불이라면 또 십자가는 우리 내면의 영혼을 구하기 위한 내적인 불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오늘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 분열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은 평화를 주러 왔냐 분열을 주러 왔냐, 분열을 통해서 평화를 만나는 사람이 되자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을 살면서 평화를 만나는 시기와 분열을 만나는 시기를 계산해보면 똔똔이고요. 어제는 행복했다가 내일은 좀 힘들었다가 또 모레는 행복했다가 좀 힘들었다가 이게 돌고 도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분열을 외면하지 마세요. 분열의 깊은 곳에 평화가 있습니다. 분열을 정확하게 바라보면 거기에 평화와 구원이 있는데 분열을 정확하게 바라보지 못할 때 늘 분열뿐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오늘 복음에서 구체적으로 한 집안에 다섯 식구가 서로 갈라져 분열을 일으키고 세 사람이 두 사람에게 맞서고 분열을 일으키고 두 사람이 세 사람이 맞설 것이고 또 가족도, 그러니까 공동체와 가족의 분열을 적나라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의 대목으로 나를 스캔을 해보세요. 공동체와 가족 관계를 뛰어넘어서 역시 내 안을 들여다보십시오. 내 안에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이 나쁜 일이면 갈등이 이렇게 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 돼 말아야 돼. 가슴속에 분열이 있는 거예요. 분열은 우리가 평화로 가는 길에 이정표입니다. 좋은 일을 해야 돼. 성당에서도 봉사자가 이 일을 해야 돼. 근데 아, 나 게을러 가야 돼. 게을러 가야 돼. 그게 분열이에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 분열이야말로 하느님의 초대라고 생각하면 그 속에 평화가 있습니다. 하느님의 초대가 아니라 아유 짜증나 남편 때문에 아니면 시어머니 때문에 아니면 저 사람 공동체에 저 사람은 없으면 내가 그 사람 때문에 행복 찾는 줄 아세요. 그걸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분열의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성령께서 비춰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비춰주실 때 내 안에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나도 나를 판단하지 말고 내 안에 나를 그대로 들여다봐라. 성경이 얘기하는, 예수님이 얘기하는 가치가 도대체 뭡니까? 하고 얘기하는 저는 세 가지를 얘기해요. 늘 말씀드려요. 첫째, 판단 중지, 비교 중지, 비난, 부정 중지. 우리는 좋은 뜻에서 많은 것들을 살아가고 정말 선행을 하려고 하지만, 좋아요. 좋아요. 하지만 싫어하는 거 하지 말자. 이번에 제가 종합검진 받았거든요. 종합검진 받았는데 참 이거 말을 해야 되나 안 해도 모르겠네.
키가 컸어. 미치겠어. 그것도 1.2cm가 컸어요. 근데 겉으로는 안 드러나요. 왜 그런가 봤더니, 여기 환경이 좋잖아요. 그죠? 운동을 많이 해서, 페이스를 막 뻗으니까 이게, 뻗으니까. 서비스하려 막 뻗어야 되잖아. 그리고 레귤러리 카이로에 가서 막 뼈를 문질러 댔어. 여기 가까이에 우리 청년장 출신 알렌이 있는데, 정기적으로 가서 좀 두드려졌더니 이게 늘어나대. 여러분, 종합검진을 왜 봤습니까? 종합검진의 목적이 뭐예요? 흔히들은 뭐 건강체크, 뭐 어디가 더 좋은가, 저는 반대입니다. 어디가 안 좋은가 보는 게 건강체크야. 안 좋은 데를 알면 내가 채울 수 있어요. 분열이 그런 거예요. 분열이라는 것은 가족관계에서 안 좋은 것이 드러나니 그걸 채우면 되는 건데, 우리는 회피하면 할수록 분열은 그런 점에서 선물이에요. 좀 이런 얘기 이제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는, 지금 그거 언니 들었다. 안 하려고 하면 하지 말라고 그랬어. 안 할게. 그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거 몇 가지 있더라.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하지 말래. 그래서 안 할게. 저도 알아. 진짜 안 할 거야. 그리고 뭐, 솔직히 말해서 그런 말도 하지 말래. 그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 그건 감정에 대한 건데, 조절해야 되는데, 종합검진도 마찬가지예요. 종합검진도 그렇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것만 너게 추구합니까? 좋은 것의 추구는요, 안 좋은 것을 알 때 방어하면 좋은 것은 나오게 되는 선물이에요, 선물. 여러분, 너무 좋은 거 추구하지 마세요. 좋은 거는 이미 다 주셨어요. 주신 그 좋은 것을 내가 못하는 결핍을 내가 보고 그걸 메꾸어 가자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성당에서 어려운 말로 식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식별. 식별을 좀 어려운 말로. 식별이 바로 그런 거예요. 분열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식별이 있어요. 식별은 뭐냐면요, 말 그대로 안 좋은 것을 알아내는 게 식별이에요. 좋은 거 알아내는 것은 식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식별 어렵다고 그러죠? 성당 2000년 동안의 영성가들이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식별은요, 해로운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어렸을 때 부모님 하나님 딱 맞아요. 야, 해로운 거는 하지 말고, 나쁜 친구 사귀지 말고, 뭐 이런 거지. 우린 잔소리라고 그랬죠? 그렇잖아요. 다만 중요한 것은 뭐가 정말 해롭고, 뭐가 정말 안 좋은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검진 받는 거는 의사들한테 다 맡기는 거잖아요. 체크하는 거예요. 체크해서 어디가 좋다, 키 크다 뭐 이거는 놀래서 한 말씀이고, 안 좋은 데를 찾아서 그거 안 하면 되잖아요. 그죠? 분열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현실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느님의 초대가 저는 오늘 복음의 핵심이고, 근데 하느님의 초대인지를 몰라, 사실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분열의 모습이 있을 때 분열을 받아들여서 정확히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회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회피하면은요, 평화는 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프란치스코 성인은 아빠와 결별하고 수도배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것이 일종의 분열이에요. 떨어져 나오는 겁니다. 뭐 계신 게 루터. 루터는 그 당시에 카톨릭의 그러한 어두운 점들을 보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판단하지 말고 왜 그렇게 됐느냐, 그곳에서. 그리고 우리는 누차, 카톨릭도 그렇고 개신교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계속 분열의 현장을 외면하지 않는 것, 그리고 분열의 현장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개인이나 공동체나 식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꼭 알아두세요. 식별은 뭐냐면 안 좋은 거 확실히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안 좋은 것은요, 전문가들밖에 정확하게 몰라. 내가 안 좋은 게 아닌데 안 좋다 생각해서 그 착각이 분열의 또 하나의 씨앗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분열의 모습에 힘들어하지 말고 찾아가서, 영적인 것은 영성가한테, 육적인 것은 변호사한테. 그래서 변호사가 돈 버는 거예요. 신부는 돈 못 벌어. 이 세상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몸 건강은 의사한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점에서 오늘 제1독서에서도 예레미야,
시드키야 임금은 대신들의 말을 듣고서 잘못 알은 거죠. 예레미야를 저수 동굴에 가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에벤말렉의 말, 악을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나쁜 거잖아요. 나쁜 것만 식별해 주니까 살렸잖아요. 모든 인생에 있어서 영성가 식별가한테 의존해야 돼요. 몸의 식별가는 의사요. 법의 식별가는 변호사요. 영적인 식별가는 사제 수도자입니다. 그 뿌리는 말씀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본당의 이 말씀 학교를 통해서 내가 스스로 식별할 수 있도록 말씀을 대하는 겁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훈련할 때 평화가 옵니다. 분열은 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2독서에서 우리도 온갖 짐과 그토록 쉽게 달라붙는 죄를 벗어버리고 분열을 벗어버리고 라는 뜻이죠. 우리가 달려갈 길을 꾸준히 달려갑시다. 죄인들의 그러한 적대 행위를, 죄인들의 적대 행위는 분열이에요. 예수님도 숱하게 생활하시면서 분열을 많이 만났잖아요. 바리새인한테 분열을 만났어요. 제자한테 만났어요. 모든 사람한테 만난 분열의 꼭대기가 십자가입니다. 누군가는 죽음을 통해서 부활이 온다는 얘기죠. 분열에 이러한 죄인들의 적대 행위를 견뎌내신 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낙심하여 지쳐버리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에 맞서, 분열이죠. 분열에 맞서 싸우면서 아직 피를 흘리며 죽을 때까지 이르지는 않았다. 용기를 내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평화는 분열을 통해서 오는데 분열은 우리가 정확하게 그 속에 진주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해안을 청하도록 하십시다.